안녕하세요. 승하로운입니다. 오늘은 저의 20년 지기 친구들이 저를 만나러 서울에 온다고 해가지고 이동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랜만에 휴일이라 네, 애들 만난다는 설레임에 아주 설레이는 색깔로 옷을 입어보았습니다. 분명 애들이 놀랄 거예요. 근데 약간 걱정이 돼요. 애들이 수습 불가로 제 어릴 적을 이야기한다던가 그럴까 봐서. 근데 나 오늘 좀 괜찮은 것 같아? 나 너무 꾸몄나? 응? 괜찮아, 자연스러워. 그래, 이렇게 샛노랗게 입었는데 자연스럽다고요? 그렇게 샛노래 보이지 않는데? 아, 그래? 응. 작년에 구입한 아이템인데 올해 처음 입었어요. 이게 무슨 컬러라고요? 이게 세토칸 컬러를 좋아하죠. 아, 세토칸? 네. 리운지 쪽에. 여기 피자집 있을 리가 없는데요, 거기. 깜짝 놀랐다. 아, 죄송해요. 여기 골목 이렇게 와봤다, 이거. 아, 예쁘다. 샀어? 아니, 이거 손이 오래됐어. 오래됐어? 너네 만난다고 입었어. 이거는 약간 나도 맞을 것 같은데. 우리 가서 입어보자. 오늘 처음 입었다, 아닌가? 우리 이름 불렀다, 가자. 은근히 마스터 가야겠어요. 이거 색깔이 엄청 예쁘다. 무슨 색이야? 현대 카페? 초록색. 모자 빛이랑 팔라마디랑 이런 거는 그냥 시키고 이게 제로콜 됐을까? 있어. 그 제로콜 왜 그래? 너 왜? 항상 제로콜 해야지. 너 진단 보기 싫은데. 난 그냥 달달한 콜라 먹었다. 마음의 위안이 필요하잖아. 맥주 시켜. 저희 주문은 하나씩 나온다면 따로 먹을까? 따로 하자. 네, 주문할게요. 나 좀 민망했어. 영원히 외국 사람이야? 네. 근데 원어 런던에서 잡나? 해서 맛있게 드세요. 대왕 구경 중에 있는 타임이랑 레몬 꺼려주세요. 이건 처음 먹어봐.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야채를 같이 먹으면 맛있어요. 부자 피자 시그니처예요. 네. 맛있지? 아직 먹진 않았어요. 자, 한식파 지나 드셔보세요. 이거 한번 스타일 타이트하게 잡아서 씻는 게 나아요. 저 예쁘죠? 귀여워. 곰돌이 같은데요? 여운데. 아, 죄송해요. 노란 천사네요. 밀레니엄. 무슨 말 좀 해, 얘들아. 동영상이. 아, 동영상이. And our stomachs have eyes. We take a seat at the table as the sun splits through the open blind. 꽃도 나올 수 있는데. 빼꼼 해보세요. She wants to come inside. Yeah. 안녕 병 걸렸어요? 승하로운 구독자에게 한마디 하세요. 함께 사랑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며군요? 오늘도 감사하며 사랑하며 뭐예요? 좋아요. 야, 구독과 좋아요지. 구독과 좋아요. 너 여기서도 얼굴 빨간 거 보여. 부끄럽다. 이게 3단계예요. 와, 와.
너무 예뻐요. 꽃뱀도 보여주세요. 아 이거요? 네. 무거워요. 꽃뱀이 뭐예요? 베이스. 아 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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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가. 베이스. 아, 두 개도 괜찮으신데요? 아 그러네. 두 개 다 양쪽 어깨로. 어머. 이렇게. 안정감 있지 않으세요? 양쪽 어깨가 늘어나지 않겠네요. 예. 안 사면 못 나갈 텐데. 나 이거 하나 반점 할까요? 반점. 고기예요? 반점. 반점 주세요. 그럼 저 보태가 가져가도 돼요? 아니요 그건 안 돼요. 이거 한 이거 100개 있어야 되는데. 근데 언니가 그 메니까 더 예뻐 보이네요. 그럼 주세요 그냥. 자, 좀 더 메고 당근마켓에. 아 죽겠다 얘기했죠. 그럼 여기네. 아, 저를 언제부터 하신 거죠? 고등학교 1학년? 사실에서 갔죠. 저 고2 때부터 하시려는데요. 아, 저는 거기를 계속 다니고 있었잖아요. 에헴. 에헴. 아니 본인이 다니신 시기 말고요. 저를 만난 시기를 말씀해 주셔야죠. 네. 엘이라는 친구가 왔죠. 눈 땡글땡글하고 이제 빼빼 발라가지고 제가 꼬셨죠. 우리 땡땡이 치고 시내 나가서. 그리고 학원을 잘 안 오셨잖아요. 아 그러죠. 이제 그때는 학원비로 이제 옷을 많이 샀죠. 꽃바지와 동물 그림 바지. 학원 등록은 하지 않았어? 원장님이 이제 많이 봐주시기도 했고. 아 그런 거였어요? 그렇죠. 아. 한 번씩 엄마 아빠한테 거짓말하고. 같이 했어요. 같이. 아 저는 하지만 그런 과거가 창피하지 않아요. 네. 재밌었죠 그때? 그러죠? 아 그럼요. 너 때문에 많이 혼나긴 해서 좀 짜증나긴 했지. 물통도 같이 들었잖아요. 이 친구 때문에 맨날 화실 다닐 때 벌 다 받았어요. 맨날 지각하고 맨날 안 와가지고. 아 그래서 내가 물통을 많이 넣어서 팔뚝이 두꺼운가? 그래서 베프가 됐어요. 네. 학원 오라고 연락하다가. 지금까지 얼굴 다 나와놓고 뭐 갑자기 갑자기 얼굴이 나오지 않겠다며. 시사 프로그램 같아 지금. 윤승아 양에 대해서 제보할 것이 있습니다. 갑자기요? 근데 사실 제보할 게 별로 없네요. 저랑 언제 친구시죠? 정확하게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미술반에서 보았지만 고등학교 3학년 때 짝꿍을 했었죠. 아 우리 짝꿍했어? 그렇죠. 아 20년 전이라 기억 잘 못하시네. 그때 1학년 때 뭐지? 뭔가 이렇게 제가 뭐 보고 싶어 했는데 윤승아 양이 같이 보자 이러면서 굉장히 친절하게 먼저 대시를 했네. 이렇게 크게 뜨면서 저에게 넌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아 친절 예쁜데 친절하네 라고 생각할 뻔했죠. 그럼 아니야? 아 그때는 친절했어 안 친절했어? 그때는 그냥 친절했어요. 지금도 친절을 왜 눈치를 보죠? 친절인데 불친절할 때도 있죠. 언제요? 이제는 말할 수 있어? 글쎄요. 극적. 판타지를 말을 안 해. 미담? 미담. 아 갑자기 그래 미담해 주세요. 미담 할까요? 네. 미담. 고3 때 애리 이제 친구가 항상 이렇게 땡땡치고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아니 안 돼 그거. 우리 다 얘기했잖아요 땡땡이. 네. 땡땡이를 치고 저녁 시간에 이 친구 집이 학교에서 굉장히 가까웠는데 집에 가면은 항상 밥을 해주고. 내가 밥 해줬어? 밥도 차려주고 비디오도 틀어주고 분명 공부를 하자고 애리 집에 PC를 갔는데 비디오를 틀어주고 그때 핫했던 그 코요테 어글리. 아 진짜 좋아했어. 맞아. 그 음악이 너무 좋았어. 그 스카이 플립폰 들고 다니는. 아니 근데 학교 땡땡이를 치고 공부를 하러 가신 거라고요? 아 집에서 공부가 홈스쿨 더 잘 될 것 같아서 공부가 더 잘 될 것 같아서 이제 밥을 먹고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문화예술 공부를 했어요. 아 그치. 지금을 위한 빅피처였네. 이 친구는 지금 광주 시립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이 친구도 디자인 네 회사 대표님이셔가지고. 맞아요. 우린 미래를 위한 투자한 거예요. 그때로 다시 돌아가도 그렇게 해야지 지금의 우리가 있지. 갑자기? 근데 그때가 제일 재밌었어. 맞아 어릴 때가 재밌어. 이만 마칠까요? 네. 아 박수 치는 거 어디서 배우셨어요? 슬레이트. 오. 네 해봤어요. 해보셨다고요? 네.
I feel that rhythm, let your mind let go, picking up on the subtle signals of your sight. The self is disconnected, all the things we had perfected when the wind changed with all its might. I feel that rhythm, let your mind let go, picking up on the subtle signals of your sight. The self is disconnected, all the things we had perfected when the wind changed with all its might. I'm not going to do that.